2020년 7월 17일 금요일 저녁 6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재헌절입니다. 여러가지 영상 남기고 싶은 내용이 몇 개 있었는데요. 우선 메시지를 남겨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제 그 국회 연설을 마친 문재양 씨를 향해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에서 꺼져라, 가짜 평화주의자, 가짜 인권주의자 꺼져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발을 던진 한 남성이 신발을 던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신발 던진 사람의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잘못입니다. 만약 인간 문재양을 이야기한다면 저야말로 정말 K2 소총 한 정이 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고, 또 실수로 날아가던 항공기라도 청와대에 밤에 자고 있는데 실수로라도 떨어져 가지고 좀 어떻게 돼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저는 정오하고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인간 문재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맡고 있는 한 인간임을 고려해 볼 때 그 신발 투척 사건은 분명 100번 잘못한 것입니다. 만약 그 사건을 두고 문재양을 미워하는 우익 진영의 성향의 국민들이 환호를 한다면 저는 조금 실망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나중에 우익 진영의 대표로서 대통령이 선출되면 또 좌익 진영 지지하는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해도 되나요? 저는 그 한 가지 뭐 에피소드라고 할 수도 있고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비슷한 말이지만 몇 가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째, 그분은 정말 잘못한 거는 맞습니다. 처벌 받아야 됩니다. 경호원에게 총을 맞아서 머리에 구멍이 나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현재 청와대 경호처의 실력이 엉망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위험 요인, 위험 인자는 이미 먼저 다 예방을 해놨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 날라온 신발이 아니라 폭탄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폭탄이었으면 국제적인 망신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제압하고 진압하는 것까지는 맞아요. 맞지만 그것도 빠른 판단을 해야 되겠죠. 경호처라면, 경호원이라면, 그것도 제일 실력이 좋아야 되는 청와대 경호원이라면 막상 진압을 하고 보니까 그냥 순수한 동네 아저씨였을 뿐이다 라고 하면 그렇게 과격하게까지 진도가 나가지는 않아야죠. 그 다음에 다음은 대통령인 문재양 씨 본인이 야 마 놔둬라 마 됐다 그 정도는 그래도 우리 국민 아니냐 라고 베풀었어야 됩니다. 문재양 씨가 그런 정도까지는 지력이 안 되는 모양이죠.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아마도, 물론 그래도 저는 문재양을 싫어하겠습니다만은 문재양을 지지하는 팬들은 얼마나 또 더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용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대통령으로서도. 그래서 이거는 진영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요, 그분이 던진 신발이 아니라 정말 폭탄이었다. 그래서 문재양이 사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정권을 바꿀 수 있나요? 오히려 더 못 바꿀걸요? 기존의 문재양을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에 더해서 동정표까지, 오히려 보수 우익을 안 그래도 극우 이름 붙이기 좋아하는 이 판국에 완전히 테러리스트들로 매도해가지고 짓밟아 버릴 겁니다. 전혀 그거는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조금 한 칸 더 역사를 앞당겨서 보자면은 우리로서는 정말 누구나 존경에 마지 않는, 사람들이 스티커도 막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손가락 이렇게 단지 동맹을, 혈맹을 맺었던 그 서약을 했던 그 손가락의 상징, 안중근의 손 사진을 붙여놓고 스티커를 그렇게 붙여다니고 하는 전 국민적인 흠모를 받고 있는
안중근의 그 권총 뭐 일본 입장에서는 테러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애국이었다, 이 문제 차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대세는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총 한 방으로 항공모함을 만드는 일본군을 소뚜껑화구 호미 만드는 수준의 조선인이 꺾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언젠가는 일본이 미국까지도 공격할 것이다, 그때 우리가 한번 기회를 도모하고 자유대한의 독립을 한번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통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냥 도시락 던지고 총 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이토 히로부미는 그나마 온화한 식민지 주창자들 중에서도 약간 회의적이거나 온화한 사람 중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탄압이 심해질 뿐이고 조선 내에 있는 백성들의 삶이 더 피폐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만은 순수한 뜻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문재양 씨에게 신발 던진 그분의 순수한 마음만큼은 알겠어요. 그러나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과연 그게 효과적인 일이었느냐, 그게 애국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좌우 문제다, 문재양이 미우니까 무조건 다 오라, 저렇게 하면 돼,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도 저질 좌익들처럼 그렇게 놀아서는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다. 예, 신발 던지는 그거는 분명히 잘못되었다, 처벌받아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호처의 실력도 이번 판에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만약에 훈련된 적국의 테러리스트라면 문재양은 100번 죽어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청와대 경호처의 실력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에 비록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대통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그러면은 좀 자비를 베풀어서 오히려 자기 인기몰이로서 하더라도 할 수 있었던 일인데 활용하지 못하는 문재양의 그 좁아빠진 소갈머리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